가시죠. 가자. 이제 돌 먹으면 내 돌만. 돌. 돌 어딨지? 아까 우리 모아둔 거 좀 있고. 어우, 무겁다. 이거 무거워, 형. 어우. 아니, 아니야. 무거워, 무거워. 네가 한번 해야 돼. 머리에 이거. 어, 형, 진짜, 진짜 어, 무거워. 머리 이어봐. 형. 젊음이 좋은 게 뭐니? 어, 형. 어. 어, 형, 형. 아, 그러니? 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나 갔다 와봐, 그럼. 내가 돌 모아놓을게. 아니, 아니, 한 번만 가면 된다니까, 형. 돌이, 아, 저쪽, 아, 저쪽에 돌이 많이 있네. 돌 많이 있더라고, 저기. 야, 여기 돌 천지인데 왜 저기서 돌을 깨고 있었던 거야? 아는 수 있지? 아프지? 아, 나 정말 이거를 찌르 찌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래 죽으란 법은 없다 그지? 가자 불가능은 없어 할 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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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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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할 수 있겠어? 와 무게 장난 아니에요 몇 킬로 왔다고? 시간을 지나가라, 시간을 지나가라. 계속 속으로. 지금도 만약에라도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가면은 미쳐버릴걸요, 진짜. 하는 짓이냐? 돌을 놓는 짓이요. 누가 해 떨어지겠다. 몸이 가벼워도 진짜 무겁다. 강준이야 보자기는 창고 안에 집어넣어라. 근데 왜 말할 때마다 이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흔들리지 마라. 빨리 와라. 이제 옥으로 가자. 빨리 나르거라! 네. 너희들만 보면 화가 난다! 빨리 하거라! 아니 말투가 하나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거라! 아니, 맨날 화가 나 있어. 막 따라가잖아 우리도. 부인이 집을 나가셨다. 아, 저 말투 때문에 부인이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밥상을 차려 오거라! 아침밥에 국을 갖다 놓거라! 여기 앉거라! 다른 말도 없어요. 앉으라고요? 앉거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일각 동안 햇볕을 쐬면서 쉬거라. 햇볕이 없어요. 해가 져가지고. 아, 쉬라고? 개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일각 30분 동안 햇빛을 쬐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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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어, 누워요, 누워. 야,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일시키더니 이걸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다 아닌가? 아,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각이 30분 맞아? 일각이 30분. 15분일걸? 아니 정확한 정보 전달을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대단하시. 일각이 15분이네요. 그게 15분이야. 권영욱 씨가 알려주셔서 15분. 아유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왜 형 진짜 형님. 아 끝나고 나서 근데 일각이 15분 아니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제작진이 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형님 진짜 립상이야. 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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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그지네 또 소문장 맞네 어. 그리고 뭐 고생했으니까 이제 아전에 본 업무를 한번 해봐야지 그지 아전다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다 했는데 아니야 저 마을 입구에 가면은 회화나무 두 그루가 있을 것이야 응. 아니 아까 얘기하지 그러면 거기가 아이고 아 거기 왜 또 내려갔다 오라
예와 정성을 다해서 여기 동원 앞에다가 심어. 여기 동원 앞에다가 심어. 어. 왜, 왜? 그렇게 좋아? 자, 갔다 와. 아니, 이게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비들 있잖아요. 그 노비들. 동원의 해안나무를 심는 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가정비 담당을 했는데요.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어떤 재판의 입회인 내지는 증인의 성명제라고 합니다. 알겠지? 어? 알았습니다. 어, 갔다 와. 알았어요. 저기 술에 있거든요. 술에? 네? 술에 있으면 한 번 싫어가지고 한 번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한번 봐보자. 어때요? 가보자, 이걸로. 이걸로요? 아, 근데 오르막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가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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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한데 스키. 이게? 어? 네? 스키 탈 때? 네. 아, 죽었다, 진짜 뭔데. 아. 헐! 아씨. 이거? 엄청 크고 무겁구만. 아, 나무 심으려고 난 무슨 묘목인 줄 알았지. 다 큰 나무를 왜 심어? 어? 안 들려, 안 들려. 야! 100km 넘어! 와, 진짜 너무한다, 이거. 야, 이건 굴려갖고 가야 돼. 어? 같이. 자, 하나, 둘, 셋! 아무튼. 조심. 뒤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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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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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갈게. 아! 내려갈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뒤로 좀만 더, 뒤로. 어. 야, 야. 야, 우리 아전이잖아. 어. 이거는. 아전을 보고 인사를 하네? 아전한테 큰절을 안 해? 우리 다 아전이야! 나 아전이야! 나 아전이야! 자, 하나, 둘, 셋. 좀 밀게, 밀게. 아, 아 좋다. 형님, 이쪽에서 같이. 야, 너 그러다 코 깨져! 아유, 소 같네, 소. 그래, 야, 소 있으니까 좋대. 소 있으니까. 야, 이래서 소가 있는 거야. 농사, 농사 줄 때. 이거 얘 없어도 너 혼자도 되겠는데. 아, 아, 이거 진짜 힘들어. 아전이야! 어, 경사가 많이 심했어. 힘들어. 야, 씨, 경사가 심하다. 아유, 뭐해? 여기 있어. 뭐해? 경사 너무 나 아전이야! 어? 야, 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이, 천천히. 어이, 나무님, 저 천천히. 그렇지, 놓고. 어, 오케이. 쏙 꺼져라, 이놈! 자, 가라! 감사합니다. 예. 이게, 펀치력이 좋거든요. 오한마가. 어, 죽겠다. 펀치력 기른다고 오한마 치려고 생각하고 오셨거든요? 생각하고 오셨거든요? 생각하고 오셨거든요? 헐? 헐? 와, 조선시대 전기 있어요? 여기서 뭘 잡으라는 거니? 그러니까. 미꾸라지다, 미꾸라지. 이거. 미꾸라지가 뭔데요? 미꾸라지? 네. 우리 저녁 반찬. 가자, 빨리 와. 넵. 어? 잠시만요. 아. 느낌이 어때요, 형? 오, 쑥쑥 들어가, 쑥쑥 들어가. 아, 진짜. 너 밟아봐. 너 평생 처음 경험하는 걸 거야. 아. 오,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오. 오, 어, 느낌 진짜 이상하다. 아. 아. 없어? 그래요, 잠시만. 아. 야! 아. 나봐. 자. 아. 없던데? 아씨, 이렇게 잡는 거 아닌가? 파면 나오던데? 계속 해봐. 오! 야야야야! 내 발에서 막 움직인다! 어? 오! 내 발에서! 아, 내 오른쪽 발 어떻게! 아, 와! 와! 봤어! 봤어! 봤어요! 와! 와! 발에서 막 움직여! 아, 와! 막 움직여!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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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아, 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어, 있어! 아, 있어! 와! 야! 와! 아! 어, 좋았어! 미끄러워. 좋았어! 주시야 해봐. 오케이. 아, 바꾸자, 자리. 하.
깊게 파가지고. 깊게 해야 돼? 그럼. 깊게 없는데, 아. 잠깐만. 어 깊게, 깊게, 깊게 하면. 파봐, 파봐. 또 파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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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아깝다! 아, 아까워! 아깝다니, 형! 야, 아깝다. 와, 어. 시간 타는데 재밌을 뻔 했는데 아주. 야, 죽을 뻔 했어. 안타깝다. 죽을 뻔 했어. 줘봐봐. 형이 해볼게. 오케이. 조시야, 거기서 막 뒤로, 손으로 해봐봐. 어, 여기서? 어, 알겠어. 아, 야, 아, 야, 운동신경 완전 좋아. 형! 어, 나 이제부터 형 안 믿는다. 조씨! 야! 뭐예요, 형?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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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형 발 밑에 있어. 나, 아, 야, 내 발 밑에 있다고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 뭐? 있어, 있어, 있어. 사실 예능이잖아요. 조씨가 넘어져주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안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억지가 있더라도 장난식으로 엉덩이를 밀쳤어. 버티더라고. 거기서 생각했죠. 아, 파비앙이었으면. 조시야, 그리고 너는 야. 왜요? 너 형이 그렇게 넘어뜨려주면 좋아, 고마워 하면서 넘어져야지. 그거 예능이야. 너 얼마나 재밌었겠어. 아, 이 바보 멍청이. 고마워. 야, 파비앙이었으면 넘어졌어. 쌤이었으면 굴렀다, 굴렀어. 그게 예능이야. 아, 너 진짜. 아, 정말 너 아직까지 영국인이다, 너. 으쌰! 아, 야, 미끄러워. 어우, 형. 어, 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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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빨리 있어. 아. 그래. 야, 여기 있어. 자, 그렇지, 됐어.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없어? 가자. 어우씨. 누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아우, 군대에서 하던 삭제를 내가 여기서 또. 아, 허리 아파, 씨. 아, 힘들어. 야, 이 정도면 얼추 되지 않았을까? 예, 네, 될 거. 충분히 될 거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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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어넣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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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안 만나게. 돌려야 되나?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안 만나잖아. 어? 아이고, 날이. 이제 회화 형식 왔으니까 수 형님이 지시하신 다른 일. 아, 뭘? 아, 이거 지금 나 이거 배버리자. 이거 배버리자. 어? 이거 노비랑 뭐가 틀려? 진짜 엄청 쉬워. 아, 쉬운 거야? 네. 뭔데? 가보면 알아. 엄청 쉬워. 알겠습니다. 또 가야 돼? 야, 이게 노예보다 더 힘들지 뭐냐? 싸다고 맞고. 노비지만 우리 노예야 지금. 하, 야, 내가 아무리 몰라도 이 글자는 알거든. 대학. 아씨, 이게 뭐예요? 최종으로 하셔야 할 일이 그 대학책을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필사가 뭐예요? 베껴쓰. 그냥 필사 우리 베껴쓰는 거 말고. 아, 말. 필이 죽자 그냥. 아, 대박. 필사 학교. 아니, 진짜 열어보세요. 아, 하나만. 봤어. 아씨. 와. 아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보급이었다고 해요. 유세소에 있으면 이제 찍어내기도 하고 없으면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야, 그냥 우리 자결할래?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써도 방송에는 한 3초 딱 하고 뜨락 하고 끝나잖아. 나가긴 나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돌려가지고 요즘에 시합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네. 방송하는 사람이랑 누구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정동민형을 닮았는 것 같은데. 아니, 나 말고 현명이랑도 했었잖아. 현명은 네. 나는 솔직히 같이 할 때 잘 됐다 싶었어. 어? 왜요? 현명 네. 딴 방송에서 너무 몸살이거든. 클링턴보다 몸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몸살이기 또 다음 대마왕 유상무. 아, 상무님 몸 많이 살이시는 것 같아요. 너 그때 네가 옛날에 네. 관절기 한번 했다가 네. 봤지? 동현아! 안 돼, 안 돼! 야, 야 뭐야, 왜 그래? 동현아, 제발!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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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나와, 나와! 아, 씨!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나와, 나와, 나와! 어우, 난 분명히 전 알거든요. 사자고 있다는 거를. 어. 반응이 깜짝 놀라서 오! 오 이분 왜 이러시지? 조씨 어때? 조씨요? 조씨도 싱글싱글을 좀 걷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걷는 거 해야 되는데 진짜 어? 저는 근데 처음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로 대낮부터 걷기 시작해서 다음날 로도로의 유명을 정하노라! 로도? 우리 처음에 시작한 데가 전라도잖아. 근데 지금 경상도래. 아 그렇구나. 운동이 힘들어. 조씨는 타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네. 나 같으면은 영국 대사관으로 뛰어갈 것 같은데. 나 당했어요. 나 한국 방송국 사람들한테 당했어요. 방송한다 했어요. 끌고 갔어요. 노비 시켰어요. 이거는 뭐 딴 사람 아니에요 개그맨? 뭐? 요시 그러지 않을까? 나 같으면 그러고 나 같으면 그러겠어.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네. 반 친구들하고 싸움 해본 적 있어? 저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싸움 싸우잖아요. 내가 걔랑 싸우면 걔 죽거든요. 저 그런 생각 있어 진짜. 죽을까 봐. 그냥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제 학창 시절의 친구들은 지금 시간 타면 게시판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정말 싸웠다면. 그러면 그런 애들이 와서 야 너 뭐 운동한다며? 아,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좀 논다는 애들이 와가지고 네 유도한다며? 와서 시비 건 적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 유도만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장난가냐? 어? 진짜 유도 안 싸우고. 야 그게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싸운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희한하네? 어? 걔는 큰일 날 애야. 어?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케이지 안에서 경기를 하니까 망정이지 경찰서였어 봐. 저는 사람은 매다 꽂았지만 때리진 않았습니다. 무서운 친구예요.